승리할 때까지 싸운다. 그게 우리다. 잘 돌아왔다. 영캠 무사히 돌아왔군.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최악이다. 미라주 기간테스는 건재한 상태다. 정면 승부로는 미라주 기간테스를 이길 수 없어. 뭔가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는 게 사실이야. 정말 분하군. 이럴 때 힘을 쓸 수 없다는 게. 승리할 때까지 싸운다. 그게 우리다. 미라주 기간테스를 막을 대책을 찾아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포격에 의해 지휘본부의 방어막이 뚫리고 말 거야. 하지만 백병전으로는 승산이 없다. 게다가 램스키프의 주포도 지난 발표의 영향으로 당분간은 쓸 수 없는 상태다. 최악의 경우 지휘본부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뉴욕 시내에는 데이비드의 병력이 질비해 있어. 대체 어떻게 하면... 많이 곤란하신 모양이군요. 응? 통신이 들어왔군. 이 목소리는... 요하나인가? 오래 기다리셨어요, 트레이너 씨. 요하나 양, 무사했었나? 카밀라에게 납치를 당한 줄 알았는데... 그랬었죠. 하지만 제가 그런 카밀라를 설득했어요. 칼바크님이 예전에 저를 설득하신 것처럼요. 이제 카밀라는 제 동생이에요. 그리고 칼바크의 병대의 일원이 되었죠. 칼바크의 병대라고? 그건 설마... 맞아요. 공항에서 칼바크님이 포섭한 테러리스트들. 저는 지금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들은 칼바크님의 마지막 지령에 따라 뉴욕 근처에 매복해 있었어요. 그러다 이변이 일어난 뒤에 뉴욕에 잠입했고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어요. 적들의 기계병기를 탈취할 준비를요. 적들의 기계병기라고? 그래요. 병대의 대원들은 한때 여단의 구성원이었어요. 군수공장에서 직접 병기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분들의 도움으로 적들의 자율 전투병기들을 대량으로 탈취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제 그 병기들은 우리를 위해 싸울 거예요. 덤으로 적들의 고화력 위상 병기들도 손에 넣었고요. 그게 사실인가? 그야 물론 사실이죠. 탈취한 병기들 중에는 중형 보행 병기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이 병기들을 이용하면 거대 차원종을 상대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병대의 대원들이 탈취한 병기들을 도심 쪽으로 운반 중이에요. 하지만 거대 차원종한테 포격을 당할 위험성이 있죠. 병기의 운반이 끝날 때까지 거대 차원종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리지, 티나? 네가 나가서 차원종의 주의를 끌어줘.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병기들을 운반하겠어. 임무 이해했다. 걱정 마라. 네 성장한 모습을 보니 기쁘다. 성장한 걸까?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어쨌든 칼바크님의 원수는 내가 갚겠어. 내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돼. 그럼 잘 부탁할게. 이만 통신 끝. 이거 뜻밖의 원군이 생겼군. 적들이 보유하고 있던 중형 기동 병기들을 대량으로 동원하면 거대 차원종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
지금 상황을 김희정 부국장과 송은희 경정에게도 전달하겠다. 잠시만 대기하도록. 늑대기에 진짜 힘을 보여줘라.